네, 오늘의 뉴스 키워드 중고차네요. 현대글로비스 이야기입니다. 앞서 지난 17일이죠.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소매시장 진출 허용을 결정을 했습니다. 이 증권가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중고차 경매와 도매 사업에 직접 진출해 있는 만큼 직간접적 수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이 현대차그룹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선언했다는 수혜주로 꼽히는 이 현대글로비스 어떤 모멘텀들이 유효한지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대글로비스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. 오늘 장에서도 보면 1%, 거의 2% 가까운 상승력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뭐 지난 17일에 이야기했던 지난주에는 또 6%까지도 뭐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런 이슈들이 좀 포함이 됐겠죠? 그렇죠. 예. 그 외국계 브랜드들, 뭐 벤츠라든지 BMW는 이미 자사 제품 한해서 인증 중고차 시장을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. 상당히 좋은 호응을 좀 얻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몇몇 그 중고차 사이트에서 좀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자사에서 혹은 본인들이 인증하는 업체에서 그 보증하는 업체에서 중고차를 좀 인증을 점검을 제대로 해서 인증을 해서 판매를 재판매를 하는 그래서 다른 중고차 대비해서 가격이 조금 높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약간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약간 뭐 침수 차량에 대한 불안감 혹은 자기도 모르는 약간 잔고장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부분들. 있지 않을까 그쵸? 걱정되죠. 그러니까 그거는 운전해본 사람만 아는 것이지 사는 사람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? 예. 또 이 애매한 잔고장은 판매한 사람도 잘 몰라요. 꼭 침수차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얘기지만 라디오 주파수가 잘 안 잡힌다든가 예. 이런 거는 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을 인증을 해서 판매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이 시장을 이제 뛰어들었다라는 거, 참여했다라는 예. 것이죠. 그래서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인증을 해서 그러니까 차량 자체를 검증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 수리를 마쳤다 해가지고 안정성을 좀 보장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시장 하는 것인데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소비자들 특히 현대기아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뭐 60, 70%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물론 이제 모든 현대기아차를 담당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 부분 그것을 이제 관리를 하고 또 그것을 이제 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의 재판매를 이제 통해 가지고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단번에 어떤 효과가 있을 그러니까 단번에 시장 장악력을 가져갈 수는 없겠죠. 워낙에 중고차 시장이 큰 시장이니까 하지만 일정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현대글로비스 입장에서는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엄밀히 따지면 현대글로비스가 그 현대차 그룹에서 판매되는 차량을 운송해주는 정도의 그 매출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중고차 시장을 진출해서 새로운 시장을 잡아갈 수 있다는 거. 또 최근에 보면은 그 반도체 부족 현상 이런 부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중고차가 신차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. 맞습니다. 저는 뭐 예. 아직 그런 건 못 봤지만 뭐 인기 있는 차종 같은 해외 외국 브랜드 차종 같은 경우는 인도 받는데 막 1년 반이 걸리다 보니까 아예 새로 중고차가 한 최소 한 4, 5개월 운행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상당히 중고차 시장이 좀 성장해 나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이 부분뿐이 아니라 국내 시장뿐이 아니라 해외 시장도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국내 차량을 해외로 판매하는 부분들 상당히 큰 시장을 찾아가고 예.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대글로비스가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을 찾아갈 수 있다는 부분들, 그리고 물류 해운 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형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도 뭐 그런, 흐름들에 맞춰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, 오늘도 한 2%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, 약간 매물 부담감 한 18만 5천원 19만원 정도가 돌파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21만원 20만원 이상으로
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현대 글로비스 얘기를 하는데 메이저 수급력도 사실은 지난해는 기관들이 좀 말에 많이 붙어줬고 네. 최근 들어서도 올해에도 보면은 양매수가 나오는 날도 있고 좀 외국인, 좋네요, 수급력이. 네, 외국인 네. 기관 모두 좀 강하게 매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 모멘텀.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이라는 게 현재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얼마나 커질 수, 외형적으로 커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수급으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